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쏙 시원하게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일 금리 인하 효과가 오늘 나타난 겁니까? 전일은 금리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가지 못해서 실망했다면, 오늘은 특히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계속 사 들어온다고 했습니다만 기관이 3,376억 제법 크게 사들었고요. 금융투자에서 제법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을 8,000계약 이상 사들어오다가 막판에 좀 던졌습니다만 6,387계약 매수하면서 장 상승 견인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관은 코스닥도 같이 사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동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코스피는 1.35% 상승, 코스닥은 1.34% 상승. 자, 시리님, 영철, 반가. 그죠? 자, 그래서 닥터K가 날짜 이야기 저번주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날짜 매치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반, 다음주 후반 정도에 반등 가능하다. 중요 변곡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음주, 정석은요, 그죠? 정석은 그렇습니다. 여기 날짜들 있습니다. 날짜들 있는데, 그죠? 날짜 며칠 돼 간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여기, 그죠? 저점을 자꾸 올려가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끄으면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여기 나란하게 이렇게 끊는 게 추세선의 또 기본이에요. 자, 일단 오늘 강하게 반등하면서 한번 밀리지도 않고 원웨이라 그러는데 쭉 올라가는 장, 그죠? 코스닥은 좀 출렁출렁 했는데 코스피는 거의 스트레이트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팍 들어올리면서 상승 강하게 해줬는데요. 벨이 굿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도 오늘 삼지전자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는데 추가하라 그랬거든요. 언제 추가하라 했는가 하면 그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돌려내는 거 한 번 더 돌려내는 거 보고 사,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시장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는 기본이 일단 약간 밀릴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워낙 기관 외국인 쌍끌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베리굿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부담감 때문에 만약에 약간 주춤한다면 코스닥은 여기 보면 양봉을 박은 게 오늘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저점 자꾸 높여가고 있고 여기까지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삼지전자는 또 5G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던 거 퍼펙트하게 또 맞아떨어졌다. 자, 오늘 뭐 퍼펙트한 게 몇 개 있죠? 에드님도 반갑고요. 주헌, 바빴어? 형이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퍼펙트한 것은, 자, 우리 푸조 선수가, 야, 너희 회사 거 좀 사, 이러니까 예, 샀습니다. 3% 올라가고 있어요. 야, 더 질러버려. 딱인데 오늘 8% 9% 올라왔습니다. 버령제약 여기 안에 단에서 가장 세고, 뭐 할릭수미소 9% 더 갔네. 아까만 해도 아니었는데, 그죠? 막판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가장 좋아요. 저보고 헬릭스미스 할래, 버령제약 할래 하면 저는 버령제약 합니다. 이게 우상향이고, 이거 하나 정도 말고는 딴 거는 별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바이오를 하려면 버령제약이 되는데 오늘 강하게 가버립니다. 댓글이 달렸더군요. 쌤 또 먹었습니다, 이러고 댓글 남겨줬어요. 그 친구가 참 재밌어요. 무료방에 1년 넘게 있었는데, 그죠? 딱 1패입니다. 딱 1패. 그죠? 쌈바 20% 풀빵의 주인공이죠. 참. 그 친구를 빨리 유료 회원으로 내가 영입을 해야 되겠어요. 야, 그 친구가 저하고 뭐 운대가 맞는지 행운이 따르는지 그런 해피 바이러스를 우리 방에다 좀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령제약 괜찮다는데 오늘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LG전자를 필두로, 그 표현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다 했고, 여지없이 오늘 올라갈 때도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네. 그죠? 어저께 추가도 하라고 그랬네. 그죠?
자, 섹터. 어디 섹터가 강세인지 잘 잡아낸다. 그죠? 자, LG전자는 좀 처지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 좀 듭니다만, 그죠? 저라고 뭐100%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반등 넣으면 75,000건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낙폭 과대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받침만 주면 이거 반등 넣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기관이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좀 올라가자. LG전자. 대우조선해양도, 전일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못 들었다고요? 당연하죠. 장중에 드렸으니까, 유료방에서는 드렸어요. 자, 추가로 올라가면, 충분히 수익 날수 있다. 이거 전고점까지 노려봅니다. 이것도 기관 내용이 오늘 쌍끌이 들어온 것 같아. 삼성전자, 추가 의견 드렸죠, 어저께.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4. 그대로 올라가네. 그죠? 자, 47,000원권이 단기 저항권이고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시장이 돌아서잖아요.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5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LG전자에서 까진 거 다른 데서 만회해봅시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LG전자, 아, 삼성전자 했고. 삼성전자, 오늘, 우와, 기관 많이 사들었어. 외국인도 산것 같은데? 그죠? No problem. 카카오, 사자 그랬어.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야오. 어저께 추가하자 그랬어. 올라갑니다. 그죠? 카카오, 이거 대박이네. 외국인 싹쓸이 했어, 오늘. 그죠? 20만 주 샀어요.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를 뚫고 올라가면 열립니다. 16만까지. 카카오, 잡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 잡았습니다. 뜬금없이 어저께 NC소프트 이야기합니다.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죠? 퍼펙트. 돌파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좀 들어가라. 들어왔어요. 올라가네요. 자, 게임 규제. 아이템 같은 거 사는 거 규제 없애버렸습니다. 수혜주입니다. 수혜주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 오래간만에 올라갔네요. 그러나 자, 상당히 등락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안심하기 좀 이릅니다.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장대 양봉은 좋습니다. 19만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20만원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됩니다. 힘없이 처지면 밑으로 처지는 거고요. 17만원대로. 그렇지 않고 강하게 들어 올린다면, 19만 8천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외국계 매도세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시장이 돌아간다면 그래도 바이오의 1등이니까 반등 정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 확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자고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컨트롤하시고 뭐 하고 싶다 그랬냐? 보령제약 이런 거 적어도 우상향된 거 이런 거 그죠? 빠르게 바이오 돌려볼까요? 자, 전부 다 그냥 빨간불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추세 전부 하락 추세예요. 그죠? 신라젠이 좀 강하게 반등 넣고 있습니다만 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른 데 들어가서 먹겠다라고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자 보세요. 우상향 아직 하나도 안 나와요. 자 대웅제약 조금 돌아서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이슈 남아 있고요. 보령제약이 오늘 미친 듯이 날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만큼 추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종목도 그러면 관심 종목군들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자, SDI도, 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에 보니 쌍끌이 잽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IT 3인방이다. 저는 그렇게 칭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전자는 지금 시원찮아요. 삼지전자,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바로 올라갑니다. 아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코스닥이 이렇게 돌아서려는 거딱 봤다. 그러면 5G가 요새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요, 하루 갔다 하루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퐁당퐁당해요. 그죠? 그래서 5G 선취매했습니다. 월요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 딱 지지권이고, 그죠? 매수 단가네 딱 그분, 그죠? 여기서 팔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다 토해냈잖아. 그죠?
팔고 다시 사고 하면 퍼펙트거든요. 그죠? 한번 시도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상단까지 13,500원 정도, 13,000에서 13,500원 정도 노려보겠다. 자, 남북 경영 별로 안 좋아요. SK텔레콤은 여기 상단에서 던져라. 다 던졌대요. 퍼펙트. 내려오네. 그죠? 이거 지지저항을 보면 여기가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역시 힘들게 내려오네요.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SK텔레콤 뭐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딴 거, IT 전기전자고 이런 데 집중해야 돼요. LG생활건강 이제 관심 있습니다. 상단에 올렸죠. 이 돌파했거든요. 그죠? 슬쩍 눌려준다든지 하면 이 관심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강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삼성전자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죠. 자, 바트론도 딱 지지권에 와 있고요. 파워로직스 마찬가지 핸드폰 부품 쪽이 오늘 좀 강세 나타나고 있죠. 전부 다 조정 어느 정도 1달러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인탑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인탑스도 아마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한 17,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간다면 17,000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셔라. 자, 대림산업도 자 여기 이탈시 끊어버렸고 다시 반등 넣으네요. 일단 시장에서 건설주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주택에도 적용하겠다. 그 부분이 조금 부담감으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있는 건설주 단에서는 가장 강해요. 그죠? 왜? 추세가 살아있거든. 다른 거 볼래요? 꼬꾸라져 있습니다. 현대건설. 꼬꾸라져 있어요. GS건설. 대림산업은 그래도 여기 지지권 정도 있잖아요. 여기를 안 깨야 더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안 좋아요. 삼성물산 안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모님. 어떻게. KCC 신용등급 하락 가능하다. 하향 조정 가능하다. 그죠? 안 좋아요. 하지 마십시오. 자, 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시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우상향하되 상승 초입에 있는 거 하셔라. 알아듣겠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주도 업종에 들어가야 된다. 왜 통신주 아직까지 좀 별론 것 같다 이야기하는가 하면 SK텔레콤 겨우 이제 돌려낼 듯말듯 U플러스 꼬꾸라져 있고 KT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별로라 그러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에 비하면 이거 받는 거지만 우상향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상향, SDI 우상향, LG전자 꼬꾸라져 있어. 삼성전기 별로, 디스플레이 별로. 여기 밑에 있는 거뭐 이야기는 합니까? 안 하잖아.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역시 별로잖아요. 그죠? 괜찮다 하고 잘 봐라 한 거는 올라가 있어.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SDI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죠? 결국은 올라가잖아. 그죠?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이오를 잠깐 찔끔 올라왔다고 좋아할 거 아니라니까요. 딴데 들어가 먹으면 되지. 꼭 주식이 바이오뿐이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저항 잘 봐가지고 손절을 빨리 못했다면 그거 잘 컨트롤 하셔라. 정하고 싶으면 보령 제약하라 그랬다. 며칠 전부터 이거 괜찮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결국은 날라갑니다. 그죠? 이거 뭐? 우상향. 이제 다 뚫었어, 전부 다. 주춤하고 내려오면 이거 진짜 관심있게 볼랍니다. 지금 당장 아니에요. 넣어놨어, 그래서. 그죠? 여기 있는 종목들 보면 관심 종목군들 있죠? 돌려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아까 어디까지 봤습니까? 대림산업까지 봤죠? 신세계. 여기 지지하면 된다. 뭐 지지하고 있네, 그죠? 올라간다면, 저, 여기 20일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낙폭과대.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고. KMW, 와, 이거 미친 듯이 날아가요, 그죠? 이거 좀 조정 받으면 사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네. 강한 놈이 강합니다, 일단. 그죠? 못 싸요, 솔직히. 여기 위에, 뭐, 단타로 살수 있는 권역이긴 한데, 그죠?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낙폭 막 두드려 맞으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 솔직해요. 저는 눌려주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사고 싶은데 저기 위로 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이런 거 좋은 거 이게 투탑 아닙니까? 위에 딱 있어요. 안 눌려? 그냥 조금 눌리다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슈프리마 이건 좀 많이 쳐졌고 그죠? 관심 있어요. 테스 계속 관심권에 있던 종목인데 전일 대박 뛰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시원찮아요. 그죠? 우상향은 유지하고 있으나 청산하고 나오면서 뭐라 했습니까? 조금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네.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RFHIC가 이게 화웨이 쪽하고 너무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력은 딱 왔는데 좀 그래요. 그죠? 화웨이하고 너무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켜보는 정도. 나이스 평가 정보. 이거 핀테크 이런 쪽으로 관심 좀 있어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깨고 일단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합니다. 고려한 관심이 됐습니다. 고려한 관심 있습니다. 그렇죠? 눌려주고 하면 관심 있어. 이거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온 종목이에요. 자, 삼성증권 이제 증권사도 예전에 상황하고 영업을 전략을 다르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수수료, 요즘 수수료는 거의 노마진 가깝게 수수료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 돈 많은 똘똘한 분들 모시고 하는 사모펀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데 투자, 해외 시장 이런 쪽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실적이 좀 나타나는 겁니까? 자, 그거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에 가장 좋은 뉴스 중에 하나니까 일단 삼성증권 반등하고 있어요. 자, 한국 금융지주 강하게 반등, 그죠? 야, 제일기에 이런 것도 참, 그죠? 저기 밑에서부터 관심이 있는 건데, 참, 이런 거 진짜 중장기 포트에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일기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광고 대행사 아닙니까? 이 광고주 걱정할 일은 없다 이거죠. 해외 법인도 설립하고 하면서 이거 지금 계속 꾸준히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자, 신일산업 이거는 그냥 개별주인데 한번 보고 있어요. 그죠? 1800원 밖에 안 하는 거고 자 날씨 덥고 하니까 혹시나 파다닥 그리나 싶어서 그냥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3% 올랐네요. 파세코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딱 살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대본 올라갑니다. 그죠? 올려놓은 거 보셨죠? 그죠? 그 전에. 얍삽하게 올라갔다고 뒤늦게 혼자 올리고 안 그래요. 오텍. 이거 캐리어. 그죠? 에어컨 회사인데 좀 시원찮네요. 파세코는 반등 강하게 하고 LG화학도 이제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이제 기관 외국인이 뜨문뜨문 들어오기 시작해요. 쿠쿠 홈시스 이것도 좀 관심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청정기 그 다음 정수기 이런 쪽 관련 있어요. 자, 유료방에서는 제가 다 이거 기업 분석 자료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나와 있는 거 뭐 하는 회사인가 정도 한 번씩 다 안내해 드렸어요. 바세코도 다 안내해 드렸고 조금 평소에 잘 안 하던 종목이다 싶으면 그런 거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시작하죠. 닥터케이 좀 섬세한 남자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쯤 반등 넣을 수 있는 권력이다 딱 생각합니다. 외국인 갑자기 들어오네. KC텍 이런 종목도 반도체 관련인데 관심 있습니다. SOL 조금 더 눌려주고 반등해도 반등해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급등하든 하는 듯 하다 그냥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관심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친다야. 야 대박. 자, 전기차 개통 S&T 모티브 미래세대우. 자, 증권주들도 조금씩 꿈틀꿈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이거 참 희한하네. 그죠? 이거 그겁니다. 다우 선물입니다. 0.41% 상승 중. 나스닥 선물 0.45% 상승 중입니다. 오늘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금 선물도 일단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좀 밀리긴 합니다만 돌파. 그죠? 저 오일이 재고량 많다. 이 소식과 함께 밑으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부조. 야, 부조야. 진짜 니 우리 유료방에 좀 와라. 어? 니가 진짜 마스코트, 행운의 마스코트인가 봐. 응? 야, 아침에, 응? 그지? 보령제약 사! 했더니 날라간다, 야. 야,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응? 그럼 니한테만 딱 추천할게.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같이 그냥 농담인데 묻어가시고, 너가 지금 1년여 동안 1패 딱 했잖아. 1패 내가 4 이렇게 한거 가지고. 그죠? 그지? 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봐라. 너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나하고 해 가지고 패가 없이 자꾸 순하면 좋은 거 아니야? 어쨌든. 야. 홀로 가는 거 보니까 일하면서 생각 많이 나더라. 나도 깜짝 놀랬다, 야. 와, 올라가가지고, 어? 뜬금없이 올라가잖아, 그치? 이런 게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팁 하나 드릴게. 자, 이 부분이 팁이에요. 이거, 이거는 잠깐만. 이거 오래간만에 캡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적당하니 크게 안 밀리고 이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우상향했잖아요? 이거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힘이 응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우, 너무 크다. 아, 마우스 어디 갔냐? 이 뭐다? 힘이 응축 된후 급등. 그죠? 패턴인 겁니다. 자, 여기서 힘이 응축됐다는 것은, 자, 단단하게,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누군가가 서서히 사담았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사담았다? 기관이 사담았네. 슬슬, 그죠? 그리고 오늘, 땅 하고 이거 상단을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제법 크게 갈수 있어요. 물론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적당하니만 조정받으면 이거 제법 가요. 이거 14,000까지도 갈수 있어 보이네요. 일단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겠는데 힘이 응축된 후에 급등한 하는 패턴. 여기서 힘이란 것은 매수 매도. 그러니까 적당히 물량 받아간다 이런 뜻이겠죠. 이걸 이렇게 하면 잘 보일라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보령제 오늘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올라가니까 참 저도 뭐 기분 좋고 뿌듯하네요. 그죠?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이 관심은 계속 있긴 한데, 그죠?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딱 돌려낸 것부터 관심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하려면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벌써 오르길 좀 올랐거든요. 자, 여기를 누른다. 증권주가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하게 다 돌아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죠? 그런데 공격적으로 한다면 조금 늘려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38,300원 정도권으로 밀려준다면 적당히 그 다음에 딱 돌았을 때 들어가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나 그러니까 내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에 내일 적당히 조금 숨 고르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만약에 반등한다 이러면 사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20일 깨지면 그냥 20일에서 여기 37,000원 정도 깨지면 좀 줄인다 생각하고 항상 이거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올 거기 때문에 좀 추가해서 빠져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패턴이기도 한데 내일 만약에 붕 뜬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레아님 오셨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해요. 그죠? 말을 자꾸 이렇게 확실하게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 한다는 건 애매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물쭈물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그죠? 자, 좀 부담된다 이거예요. 그죠? 갈 수도 있는 권역이지만, 그죠? 자, 우상향 완전 틀어냈어. 삼성증권. 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무슨 안 좋은 기억? 유령 주식, 공매도 이런 거딱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저는 그런 거좀 있어요. 한번 딱 찍어버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이거 좀 사람들한테 농락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하자 소리 잘안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삼성증권 많이 접근도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주가를 좀 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럴 배야 대우조선의 양 이런 거 올라타면 이런 게더 나아요. 훨씬 편해요. 애두님 아시겠죠? 애두님 요새 바쁘니까 대우조선의 양 어저께도 사라 그랬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어저께 정도 그냥 실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냅두면 또 이거 위에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윗방향이에요. 다른 조선주 다 개판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밑도 쳐져 있지? 쳐져 있지? 이거 좀 처지는데도 대번호를 반등합니다. 누가 핸들링 한다고요? 누가 핸들링 한다? 외국인 사들어와요. 그죠? 이거 보세요. 밑으로 빠졌다가 잽싸게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밑으로 보단 위로입니다. 차라리 대우조선 하는 게 나아 보여요. 부조가 본인이랑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면 항상 많이 갔다. 알았어. 꼭 알아. 빨리 마련해가. 빨리 와라. 왜냐면 너의 럭키를 내가 좀, 줍줍줍 해야 되겠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새 조금 의기소침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짜증났거든. 여러분들은 더 짜증났겠지. 좀 갈만하면 한번 들고도 가고, 좀 갈만하면 한번 들고도 가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 어제 오늘 또 연속으로 추천하던 것들, 추천했던 것들, 퍼펙트하게 또 맞아떨어져 가니까, 또 다시 힘도 한번 얻어봅니다만, 시그널 제때 못 본다. 그래요. 뭐 시그널 제때 못 봐도 어느 정도는 사 들어가도 나쁜 상황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관심 가지고 오십시오. 어차피 제때 못 본다 하셨잖아. 그럼 조금 템포를 약간 넓혀가지고 대우조선 해양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도 길게 들고 와도 그죠? 삼성전자는 그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십니까? 이거 47,000 뚫을 것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그죠? 이거 한번 세게 먹을 수 있는 상황 놓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들어가야 돼. 지금 바쁘시니까. 그죠? 또뭐한 47,000 뚫어가 재수 받아가 5만원 정도 가면 딱 끊어내고 잽싸게 나올 겁니다. 5만원을 딱 목표치로 가져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손실 난 것도 좀 만회도 하고 징크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징크스. 그죠?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잘 가다가 한 번씩 들어가다 가는 징크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해야 되고, 오늘로서 어느 정도 다 회복됐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3전, LG 카카오. 그래요. 카카오 들고 가세요. 이거. 이거. 자, 에드님. 그냥 냉정하게,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다. 7번. 아니야. 무슨 소리야. 차트 개떡이고, 내려갈 것 같다. 8번. 아, 진짜.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진짜 솔직하게 투표하면 돼요. 올라갈 것 같다 7번, 내려갈 것 같아 8번. 저는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자꾸. 왜? 기관에 우리 막 싹쓸이 들어왔어. 그죠? 그리고 모멘텀 충분히 있어요. 여기가 박스권 상단처럼 보이죠? 하지만 올라간다면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닥터K가 옛날에 카카오로부터 거의 생방 이거 시작한 거예요. 카카오 막 퍼펙트하게 다 맞췄어요. 앞에 보면 어디가 멈추고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까지 가고 전부 다 맞췄어. 진짜 퍼펙트하게.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여기부터 본다면 그죠? 10만 원 아닙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아, 13만 6천 원이에요. 그럼 3만 6천 원이죠. 여기부터 봐도 되고요. 이거는 여기부터 보는 것보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36,000 더하면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 36,000 더하면 172,000원이거든요. 172,000원이면 저기 위에 고점입니다. 저기 위에 고점. 172,000원. 그죠? 여기 위에. 그래서 이게 자꾸 큰 랠리 한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느낌이. 그죠? 닥터케이는 느낌을 좀 믿는 사람이거든요. 야 푸조야 기억나냐? 야 이상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꼭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노래를 불렀어요. 55만 그대로 갔어. 20% 갔어요. 진짜로 느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적 확률이 높아요. 이거 강하게 띄우고 제법 랠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요. 그러면 단기 목표치는 여기부터 한 주 또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36,000원 더하면 152,000원. 152,000원 어딘지 한번 봅시다. 152,000원 여기 정도. 그럼 이렇게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두님은 나중에 메모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십시오. 요렇게 박스권으로 하면 172,000원 정도가 나오고, 17만 얼마입니까? 172,000원 맞죠? 그리고 여기 올라 강하게 올라갔다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면 여기부터 N자 목표치로 하면 152,000원 정도 넣을 수 있어 보인다. 이거 딱 캡처해 놓으면 되지. 그죠? 카카오의 제법 큰 목표치는 저렇게 책정해 볼 수 있다. 월봉도 우상향. 그죠? 이번에도 맞추자. 아유, 왜냐하면 레이아님이 제법 싫었다 했거든. 어저께 더 실어버리지. 제가 어저께 더 실으라 했잖아요. 비중 많은데요. 더 실었으면 올라갔네. 2.6%는 올라갔네. 아유 참 진짜. 그죠? 아, 그죠? 현재 레이아님은 아주 많이 발전, 급성장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입에 발린 소리 안 해요. 자, 우리 시리님도 많이 발전했고, 원래 에드님은 좀 제법 잘하는 편인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 바이오 들어가 있죠?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단타치가 또 먹었죠? 솔직하게 우리. 맞다 1번. 아니다 2번. 에드님.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분명히 했을 거야. 빨리. 자수해보십시오. 빨리. 바이오 없다. 오,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아, 바빠서 아무래도 요새 좀 잘 못 보니까. 그거 아니고 제 말을 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아유, 뭐 오늘 미쳐가지고 날아간 종목도 좀 있는데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딴 데서 안전하게 먹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좀 남겨드릴까? 카카오의 추세 이래가지고 하나 남겨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캡처해가지고 카카오의 목표치 이렇게 그러면서 카카오의 목표치.
확실히 장중 방송하는 것보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조금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장중에는 날카로워가지고 그죠? 말도 좀 가시가 섞인 말도 조금 나가고 막 세게 나가기도 하는데 장 맞추고 나니까 그런 이야기 조금 그래도 비교적 덜 하잖아. 그죠? 카카오의 목표치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될것 같네. 이 시간에 하는데도 좀 많이 보시네요, 그죠? 퇴근 시간 쯤이니까 요새 운동을 못 가고 있는데 운동하면 이 시간에 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어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린 건한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침 방송을 8시 50분에 할 겁니다. 그리고, 9시 30분으로 마칠 겁니다. 자, 1시간짜리 방송을 하다 보니, 시청하려는 분들도 보면, 뭐, 핵심 팬들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보는데, 클릭 자체를 좀잘안 하는 것 같고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예전에는 방송 전에 10분 전에 제가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분 좀 지겨워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악을 틀어놓긴 틀어놔도. 그래서 5분 전에 오픈하고 50분에 시간 딱 맞춰서 그렇게 해서 10분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전일장 해외 시장하고 오늘 중요 포인트 딱 말씀드리고 장중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깔끔하게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생각 중입니다. 셀리버리 22% 먹고 야 죽이네. 이거요? 이렇게? 우와 상한 것 같네. 그래도 잘했다. 칭찬 못 하겠습니다. 원칙에 많이 위배돼요. 그죠? 원칙에 많이 위배됩니다. 잘 못했어요. 먹은 건 좋았지만. 먹은 건 잘했지만 칭찬은 못 해드려. 아시겠죠? 왜?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무슨 습관? 이거 뭐 좋아 보여요? 이거. 뭐가 좋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자꾸 이거 들이대잖아요. 아주 습관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먹었다고 칭찬 안 해줘요, 먹어도. 아시겠습니까? 자꾸 이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다고 산건 아니겠지만, 원칙을 자꾸 지금 위배하잖아요, 위배. 무슨 원칙? 이거를 셀리버리인가, 이거, 이름도 좀 입에 안 붙었는데, 이런 데 샀다 그러면, 저 베리 굿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나 이거 자꾸 습관 들여야 되는데 에드님의 지금 현재 가장 제가 문제점이라 할게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점이다? 바이오를 되게 좋아하는 섹터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무너졌는데도 자꾸 시도를 해요. 물론 먹기는 거의 잘 먹고 나왔어 전부 다. 근데 이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 그거 하는 거를 저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에 위배됐어. 위배 우상향 아닌데 자꾸 하잖아. 그죠?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대부분 꼬꾸라져 있고 반등 나오고 하니까 본인의 주된 매매는 이게 거의 이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HLB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먹고 몇번 먹고 나왔잖아. 그죠? 칭찬 안 한다니까요. 왜?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는 거 자꾸 건드린다 이거죠. 자꾸 그러다가 습관되면 안 좋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꾸 제가 쓴소리 하는데 다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란 거 알고 계시죠? 셀리버리 근데 무슨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공부나 해봅시다. 자, 약학. 의학, 연구, 개발, 생물학적 제조.
생물학적 제재. 생물학적 제재란 이 말이 바이오 시밀러란 말인 것 같은데, 그죠? 플랫폼 기술. 자, 저도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름을 한번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됐고요. 자, 레이안님 오셨으니까 레이안님도 자 한 번 더 짚어갑시다. 여기서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끊어내고 본인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사놓고 해서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레이안님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만 기억할 거 여기서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하나만 아까 방송에 했는데 그 근거가 뭐다? 이렇게 코스닥이 재상승할 것 같은 포인트가 딱 나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삼지전자 갖고 있나요? 추가 딱 하고 나니까 올라가잖아. 어쨌든 바로 지금 조금 까지고 있던 거 바로 본전권으로 들어왔죠. 자, 이거 하나 오늘 머릿속에 깊게 남기십시오. 딱 시장을 보고 있다가 시장이 터널 것처럼 딱 나오고 시그널이 딱 나고 난 다음에 개별 종목도 타이밍 딱 된다 싶으면 그때 딱 쏜. 사실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인 거, 그죠? 완전 올라타지도 않았어요. 왜? 월요일 날 갈 것 같은 선취매인 거거든. 퍼펙트, 그죠? 그런 거를 하나 알아놓으시면 이것도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이거 제가 딱 보기에 13만 원과 13만 5천 원권까지 충분히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더. 자, 비중이 작다고 평소하고 좀 다르게 느슨해지지 말자. 본인도 반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던지자 하니까 패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비중도 얼마 없기에, 그죠? 꽤 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겁니다. 비중이 1억이 있든 비중이 100만 원이 있든 똑같은 매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건 느슨하게, 어떤 거는, 그죠? 어떤 거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돈 많이 실렸을 때는 타이트하게 할 것 같죠? 그게 습관이 안 배워버리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해야 돼. 그죠? 저도 일정하게 못한 거 하나 있잖아. 이거 예전 같으면 대만 던져야 되는데, 그죠? 아,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나고, 그 다음에 뭐, 반등한 경우도 있더라고. 약간 느슨해져 버리니까 그냥 밑으로 두드려 맞은 거 아닙니까? 저도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후회라기보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다 두드려 맞았어요 지금. 자, 반등 넣으면 17만 5천원권까지 정도 오면 끊어내고 다른 종목 하다가 다시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플러스 나오 또 여러분들은 우리 팀원들은 비교적 안 그렇습니다만 손실 보고 절대 못 팔겠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절도 할 때 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죠? 새로운 기회예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지전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5G가 갔던 패턴을 제가 알거든요. 이게 강세 업종에 대해서, 그죠? 비교적 가는데 가다가 흔들고 이렇게 한 걸 요새 알거든요. 이거 보면 이 추세를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가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 주도주거든요. 5G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별론데, 그죠? 거의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거의. 그럼 삼지전자가 여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 여기서 30% 먹었듯이, 그죠? 여기, 그죠? 이거 사라고 말하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샀어 알아서. 말하기 전에 누구하고 비슷하다? 옛날에 우리 무료 채팅방에 대표 선수 지우하고 좀 비슷하다고요. 제가 아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하고 날리려면 샀습니다 딱 그러고 아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팔아요 이렇게 딱 날리면 팔았다 그러거든요. 마음이 막 통해요. 궁짝이 지금 삼성전자 어저께
제가 사세요 하니까 벌써 쌌어요 이러면서 여기 이거 돌아서는 거 보고 자꾸 날려주니까 그죠? 샀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손발이 맞으니까 그죠? 계속 잘해봐요. 화이팅입니다. 자, 애드님도 조금 덜 바빠지면 또 같이 열심히 또 하면 되고요. 자, 시리님도 방송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푸조는 있는지 뭐 나갔는지 지금 잘 모르겠다마는 푸조는 빨리빨리 와라. 너가 마스코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라. 주원이도 알겠습니다. 레이어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MLCC 그렇죠. 이재용 때문에 2차전지 안에 들어간 또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2차전지 군들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고 SDI가 가장 괜찮다 했는데 가장 괜찮잖아요. 그죠? 가장 괜찮습니다. 가장 괜찮다는 게 가장 괜찮아요. 그죠? 나머지는 아직 별로입니다. 불끈불끈 올라서도 별로입니다. 요새는 다들, 그죠? 52시간 제한 때문입니까? 퇴근 시간들도 다들 좀 빠르신 것 같네, 그죠? 자, 오늘도 방송 한번 해봤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빨리 결단 내릴 거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같이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될 테고 하자 하는 대로 같이 한번 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득되게 오라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하자 하면 공부 좀 하시고, 그죠? 그죠? 공부하고 댓글 달아라 하면 좀 다시고 확인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도 고생 많았고요. 아마 다음 주에 한번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1번도 살짝 꼬랑지 내리는 형국이고요. 그죠? 18일 날 어저께 NHK에서 군사적인 목적 아니면, 그죠? 용도 아니면 수출 규제 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슬쩍 꼬랑지 내리거든요. 왜? 일본 자체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단결이 너무 잘 돼가지고 불매 운동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그 대상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도 주가 막 폭락하고 이러니까 일본도 강경하게 나가기에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야, 주원아, 무료 방송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무료 방이라면 나는 무료 채팅방을 하는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도 약간 꼬랑지 내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그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계속 어느 정도 해오고 있고, 다만 걸림돌 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게 진전이 자꾸 좀 없는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역사적인 신고가 자꾸 갱신해 나가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나리오 안에는 신고가를 계속 만들면서 봐라, 예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밑으로 개박살 나 있을 텐데 나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신고가 간거 보이냐? 라도 있고, 그 다음에 북미, 그죠? 정전협정, 내년쯤으로 아마 적당하게 시간 맞추고 있을 겁니다. 봤냐? 아무도 해결 못했던 거, 북한과의 관계 나 해결했고, 이러면서 자신의 재선을 다지기 위해서, 재선을 하기 위한 포석을 어느 정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웬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불법만 말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위쪽으로 계속 끌어당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예측들이 잘안 틀렸어요, 지금. 그죠?
일본도 꼬랑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제가 많이 내포를 했는데 일단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추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너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죠?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도 단행했고 날짜도 매치돼요. 다음 주에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강하게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한 번씩 올라가고 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맨날 까지기만 하면, 그죠? 사람 짜증나서 하겠습니까? 주식시장, 그죠? 주식. 그래 놓고, 진을 다 빼놓고 간다 그랬습니다. 아, 요새 저도 막, 진짜 진이 빠지려고 하는데, 웬만한 분들 진 다 빠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진짜로. 와,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해서 못하겠다고 딱 나가 떨어지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닥권 좀 근접하고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볼게요. 월요일날 내지는 다음주 초반에 반등만 강하게 나오면 바닥 찍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는 비교적 저항권 강한 저항권 20일 60일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조금 쉬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닥은 올라갈 여력도 있기 때문에 삼지전자 추가해라 그 이야기 드렸다 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 관심있게 쭉쭉쭉 돌려보면서 최대한 닥터K의 방송을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주말인데 수고 많았으니까 한숨들 돌리시고 선생님 숙제 내주듯이 하죠.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공부 안하시면 아시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간만에 즐겁게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좋네요. 구독 안 누른 분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공유 날려요. 그죠? 볼만하다 생각되시면. 그리고 광고 2,000원도 못 벌어요. 1,800원 벌고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쌩초보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고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